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HBM 관련 장비를 국산화한다는 이슈가 시장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HBM의 대규모 후공정 증설 이후에 그 다음에 증설 투자가 전개되고 난 다음에 로드맵은 아마 제조 효율성 향상에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HBM 같은 경우는 현재 수율이 최대 60에서 70% 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반 디램의 황금 수율인 약 90% 선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수율 향상이 필요하다면 패키지 테스트의 신설과 검사와 개측 스텝의 확대가 솔루션이 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HBM용 패키지 테스트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국산화하기가 어려운데 다만 패키지 테스트 내에 실장되는 부품인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국내 소켓 업체들이 공급업계와 오랫동안 호흡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목으로서는 리노공업과 ISC 등이 언급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검사와 개측 솔루션 그리고 기타 장비로서는 한미반도체나 넥스틴, 고용이나 파크 시스템즈, 그다음에 테크윙, 인텍플렉스 등이 이야기됩니다. 첨단 기술 도입의 초입부터 국내 기업들의 기여는 상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기술 도입의 초반부인 만큼 가성비보다는 신뢰성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외국의 소재와 부품, 장비가 우선적으로 도입된 경향이 강했는데 HBM에서는 다소 좀 변화가 감지되면서 시장 확대 초입부부터 과거 대비 빠르게 국산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HBM 제조 효율성 향상과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전 언급드렸던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테스트 소켓 관련된 종목으로서 리노공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일부 리노공업이 또 M&A 이슈도 좀 약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과 수익성은 동반 기대할 것으로 봅니다. 매출액은 2,940억 원대 작년 대비 15% 그리고 영업이익은 1,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채택 확대에 따른 신규 칩과 디바이스의 가격과 물량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수요 개선과 AI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칩 성능 강화에 따른 고부가 칩 수요 증가되고 모바일 적용 제품군이 확대되면서 CPU나 GPU에서 NPU 등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뭐 포고 소켓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고 있는데 리노공업이 전반적으로 한 35에서 45% 정도이면 소켓 피어 그룹들은 30에서 35% 정도 있습니다. 올해 관련된 AI 시장 개화로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릴레이팅이 가능한 종목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AI 패러다임 변화의 대표적인 IT 기업 리노공업을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수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